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명절 연휴 동안 봄처럼 따뜻해 나들이 나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주춤해진 코로나19 확산세도 한몫했는데요. 광주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1.5단계로 완화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광주시 양림동 일대입니다. 코로나19에 몸을 움츠렸던 시민들이 명절 연휴를 맞아 일제히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평년보다 11도나 높은 영상 19.6도까지 치솟은 기온도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야외로 이끌었습니다. 애들하고 천변 걸으면서 여기 펭귄 마을이 이쁘다고 해서 한번 구경차 와서 애들이랑 같이 노니까 너무 기분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명절 인심의 주머니가 제법 두툼해진 젊은이들은 도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을 하고 도심을 누비는 쇼핑객들로 상인들도 모처럼 명절 특수를 누렸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잠잠해진 코로나19 확산세도 나들이를 이끄는 데 한몫했습니다. 몇 일 전만 해도 좀 많이 한산하고 손님들이 없었는데 오늘은 뭐 휴일이어서 그런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됐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종교 활동도 좌석수의 30% 이내에서 가능해졌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출입도 500명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영업장이 스스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의 기반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되고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영생교와 이슬람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귀성 차량이 대폭 줄어든 탓에 귀경 행렬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